that shi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유로트럭 2가 1.34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습니다. 네. 뭐 요즘 보면은 제가 친구 약속에 그리고 회식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여유가 있어도 막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뭐 찍게 되었다 이겁니다. 네. 참고로 유로트럭 1.34 버전이 뭐 업데이트된 시기가 2019년 2월 8일인데 오늘은 2월 10일이네요. 자, 일단은 뭐 잡소리 집어치고 자, 이번 영상에서 무엇을 할지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만 유로식 트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만 유로식스를 대충 둘러보고 대충 깡통으로 만들어서 대충 이 덤프트럭 트레일러 가지고 대충 운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만 유로식스 TGX 유로식스 트럭이랑 TGX 유로5 트럭을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유로6랑 유로65랑 대충 비교를 해보자면 유로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크기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릴은 그냥 평범해요. 네. 반면 이제 유로6를 본다면은 트럭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네. 그리고 뭐 그릴을 봅시다. 네, 그릴. 아이, 광채가 아주 그냥 빛깔이 날 정도로 거의 보면은 대머리가 뭐 광난다 하죠. 네, 광나는 것 마냥 이렇게 삐까뻔쩍합니다. 네, 그리고 뭐 뭔가 보면은 좀 날렵해진 느낌이 들죠. 네, 진짜 유로6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제 만트럭이 날렵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구성으로 가가지고 바로 트럭을 깡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은 이제 캡이 세 가지가 있죠. 네, 겁나 큰 거랑 그냥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작은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샤시. 뭐 샤시도 뭐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무려 8X4까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 이제 8X4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제가 스페셜 트랜스포트 화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뭐 6X4, 그 다음에 6X2-4, 6X2-2, 그리고 6X2를 거쳐서 자 4X2로 이렇게 대충 자 맞춰주도록 할게요. 뭐 일단 샤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사이드 스커트를 안 넣으면 뭔가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아쉽게도 그냥 4X2로 맞춰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도 뭐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D38 엔진부터 해가지고 E6 그리고 E0 엔진까지 있는데, 자, 저는 이번에 깡통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후진 거 하나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선택해야겠죠. 네, 탑매틱이랑 뭐 앨리슨이랑 뭐 ZF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최소한 니타더는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니타더 깡통 버전으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운전석이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저는 깡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깡통 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에 보니까 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만트럭사에서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페인트가 있죠. 자, 페인트도 이제 실제 그 만트럭 출시할 때 출고할 때 나오는 그런 페인트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나 봐요. 자, 저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색깔은 이제 노란색이기 때문에 자 노란색으로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외장 모습은 뭐 대강 이런데
이제 이런 그릴 부분이나 이런 이제 창틀 부분을 페인트로 이제 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핸더도 이렇게 뭐 페인트로 칠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깡통 시리즈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딴 거안 달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이제 이런 걸다 둘러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이제 네알마티님 채널 가셔서 하나씩 뭐 둘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채널 홍보가 아니라 그냥 이제 한번 이제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은 그래도 이제 타이어는 좋은 거 써야 된다는 느낌 들기 때문에 타이어만 좋은 거 달고 바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뭐이 대강 미쉐린 타이어 A급으로 한번 달아주고요. 자, 일단 그 휠은 네, 이걸로 그냥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뒷째 휠은 이걸로 달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는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니까 대충 이거에다가 그냥 뒤에 이거 하나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이 내비게이션까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차는 이제 깡통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자 달아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이제 외까지 거는 다 깡통이네요. 깡통이고요. 자, 선바이저까지 뭐 달아주고 자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대충 세팅이 끝났는데요. 자, 일단 바로 따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트럭을 구매하고 트레일러도 구매하고 이렇게 화물을 실으면서 많은 것을 좀 반성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돈을 안 가져왔나에 대해서 잠깐 몇분 동안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다 했는데요. 우선 날씨를 보면은 자,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눈밭인데 비가 오고 있네요. 자, 참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윈터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길은 굉장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 이제 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얼음길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조심히 자, 운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제설을 한 번도 안한 길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제 한번 그 전차 로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뭐 이렇게 이 동네를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자, 주유소를 보니까 주유소는 아주 그냥 빡세게 제설을 한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제설을 한것 같네요. 자, 저기만 이상하게 눈이 딱 이렇게 주유소 구역만 딱 없네요. 여기서 일단 좌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을 해주고요. 마침 이제 비가 그쳤으니 자, 와이퍼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만 유로식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뭐 보면은 거의 잘 만들었다고 뭐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만 놓고 뭐 이렇게 출시를
안 해가지고 뭐 방치하다가 뭐 이제서야 뭐 출시한 이제 그런 이제 트럭 치고는 진짜 잘 나온 건데요. 우선 뭐 보면은 만 유로 5에 있었던 이 답답한 깜빡이 소리가 고쳐졌어요. 기존에 이제 만 유로 5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 소리가 똑, 딱, 똑, 딱, 똑, 딱 이랬어요. 솔직히 똑딱똑딱 거리는 이제 깜빡이 소리를 이제 위주로 들어온 우리로서는 겁나 그 불편한 소리가 아닐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만 유로 6로 넘어오면서는 이 깜빡이 소리가 똑딱똑딱똑딱똑딱 템포로 돌아왔어요. 진짜 유저의 그런 이제 불편함을 알고서 이렇게 바꿔준 걸 보면은 진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대다수는 이만 유로파이브를 깜빡이 소리 때문에 안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이제 뭐 세세한 이제 인테리어도 이렇게 잘 구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기어 네버랑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따로 현실과 같게 구현을 해놨어요. 우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어 네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매틱으로 운전할 시에 이렇게 막 돌아가게끔 해놨는데요. 일단 제가 수동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못 보여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뭐 보여줄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고요? 파킹 브레이크요. 이제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뭐 보면은 막 사소한 부분까지 꽤나 이렇게 신경 쓴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나온 이제 볼보 V8 트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퀄리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짜 좀 솔직히 이번에 만 유로 6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를 좀안 하고 갔는데 이번엔 제대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잘 만든 거는 뭐잘 만든 건데 우선 이제 보면은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우선 제가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만 유로 6로 넘어오면서 거의 리콜 수준급의 그런 이제 버그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이 트럭이 또 이제 리콜 드립을 꺼내니까 아주 급격 컨트롤이 갑자기 또안 되네. 말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밝혀야 된다. 이번에 이제 만트럭 이제 유로 6로 넘어오면서 미션이 좀 많이 멍청해졌어요. 이게 뭔 경우냐?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자동 미션을 운영할 때 엘리슨 6단 미션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슨 미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막 어리버리를 많이 까더라고. 다른 트럭은 안 그러는지 어리버리를 이만 유로 6에서는 어리버리를 사더라고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남겨놓은데요. 이 이제 만 유로 6를 보면서 이 차가 좀 은근히 미션이 좀 어리버리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네요. 이 어리버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수동 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 어댑티브 오토매틱 중에 사용하지 않음을 설정해 두신 분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뭐이점 유의를 하시면서 자, 미션 어리버리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지에서 출발할 때 프락스를 밟으면 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엘리션 6단 미션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뭐 2100rpm까지 거의 이제 올라가는 상태인데 얘가 하나도 변속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프락스를 밟으면은 이런 이제 한계 RPM을 다다르거나 뭐 힘이 뭐 없거나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렇게 고정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프락스를 하다가 바를 때면 이렇게 변속이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싱 휠을 사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발만 떼면 그만이겠죠. 근데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제 불편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이거 같은 그러니까 이게 엘리슨 6단 미션을 장착한 경우에는 뭐 이런 현상이 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11단 미션을 썼을 때는 뭐 10단에서 이렇게 변속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니,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무조건 한 번씩 엑셀을 뗐다가 다시 밟아서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뭐 레이싱 휠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발만 떼면 그만이에요. 근데 키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더블키를 한번 뗐다가 눌러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슨 미션이면 다행이겠지만 이 12단 미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편집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레이싱 일이 없다 보니까 키보드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얘는 12단 미션이 10단에서 이렇게 꾹 밟고 있으면은 엑셀을 꾹 밟고 있으면은 변속이 안 된다고 해요. 진짜 이번에는 거의 보면은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되는 버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현실이었으면은 대대적으로 니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 무조건 엑셀을 한번 뗐다가 밟고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어딨어요? 반수동 변속기도 아니고 세비오토도 아니고 아니 뭐 수동도 아니고 편하려고 이렇게 오토 쓰는 건데 툭마냥 S를 떼는 경우가 생겨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뭐 이렇게 나쁜 점이 있든 그런 이제 트럭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뭐 말을 하자면은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이제 미션이 좀 어리버리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뭐 이겁니다. 일단은 뭐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트럭을 몰아보는데 이제 노란색 하나만으로 이렇게 트럭을 칠해보니까 뭔가 이마트 트럭 같아. 이마트 딱 트럭 배색이랑 트레일러 배색 카페인 파파니까 진짜 이마트 트럭 같아. 진짜 뭔가 절묘하게 이마트 도색 이마트 이거 로고 찍으면 딱 빼박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마트로 보일 거고 외국 입장에서는 DHL로 보이겠죠. 뭐 DHL.
DHL 진짜 뭐 이렇게 한번 회사에서 화물 운송하는 거고 화물 그 보낼 때 한번 가격 찍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역시 항공 그 특성 아니랄까 봐 진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내가 해외에서 이제 화물 보낼 때는 절대 DHL 안쓸 듯합니다. 너무 비싸서. 아니지. 자, 내가 왜 갑자기 DHL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도색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번에 그 미국 화물 보내는 거 한번 가격 봤는데, 야, 그냥 2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더라고. 아무튼 너무 비쌌다 이겁니다. 아, 이번에도 제가 좀 이제 현대 자동차 중에서 이번에 트럭 액시언트 그 신형 디자인 한번 봤는데요. 아니, 이놈들은 진짜 삼각형 성애자예요. 아니, 진짜 뭐 웬만한 이제 그런 곡선 같은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디자인에 그 삼각형을 넣을 거란 거는 이미 예상을 했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시언트에도 뭐 뭔가 삼각형을 넣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삼각형을 쳐넣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다가 쳐넣었냐? 어디다가 쳐넣었냐? 이 그릴 안쪽 부분 있잖아요. 그릴. 네, 그 라디에이터 들어가는 이제 그 이제 막 이렇게 망사 같은 거 쳐져 있는 부분에 삼각형을 그것도 이제 마름모로 넣었더라고요. 와, 아니, 솔직히 삼각 디자인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부분에다가 넣으면은 뭐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놈, 이 현대 자동차라는 놈들은 보면은, 아니, 삼각형 디자인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상한 데다가 삼각형을 쳐놓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보면은 유니버스 있죠, 유니버스. 그 헤드라이트에, 삼각형을 넣고 있어. 직각 삼각형을. 뭐 소나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각형을 이상한 데 처박혀 있고, 아 요즘 보면은 애들 진짜 디자인 감각들이 진짜 미국 갔어요. 미국 거 미국을 가다가 미국에서 씨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저 은하 저 멀리 씨 블랙홀로 빨려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보면은 참 너무하더라고요. 아니, 이 있잖아요. 그릴 안쪽에 삼각형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마름모로 다이아몬드 그 삼각형을 이렇게 한 걸로 마름모를 쳐넣을 줄은 난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이제 액시언트까지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액션트 프로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주행 거리 한 70km 정도 남았네요. 역시 깡통 트럭에 엔진도 가장 굳은 거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없네요. 거기다 이제 눈길까지 이렇게 겹쳐 넣었더니 굉장히 미끄럽고요. 거기다 그래픽 모드를 내가 뭐 잘못 이상 아니 그냥 뭐 대충 넣었더니 아주 그냥 빛나가지고 눈부시네요. 눈부셔. 진짜 3인칭 시점을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트럭이 겁나 꾸준했다 보니까 이제 배송 시간도 한 1시간 40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이제 유로트럭을 해보면서 요즘은 보니까 유로트럭 그 배송 시간이 굉장히
빡빡해진 것 같아요. 진짜 긴급 화물 운송하는 걸 보면은 거의 화주가 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시간이 대부분인 거예요. 진짜 따져보면은 진짜 유로트럭이 점점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이 유로트럭이 10년 더 업데이트하면은 어마어마해지겠는데요? 아예 그냥 VR로 아예 그냥 진짜 리얼 그래픽으로, 아니 진짜 우리가 보이는 진짜 그래픽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있고 기본적인 요소도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파이트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1.34에서 만터기 나왔잖아요. 이번에 1.35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선 보면은 이제 그 유로트럭에 그 버스 관련 DLC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 시뮬레이터를 만든다고 걔네들이 떡밥을 냈잖아요. 일단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출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뭐 그런지 언급을 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탑차 같은 게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또 한번 기대하다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BDF 화물, 탑차 같은 게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뭐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윙바디나 뭐 이런 거 진짜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헛건한 세미트레일러로 이렇게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색다른 특수 트럭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는 솔직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미 모드로도 있는데 뭐 그거 하나 구현을 못하겠네요. 이번에는 진짜 딱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뭐 딱 한 시간 남았네요. 네. 자, 그래도 이번에는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여기 저번에 이제 그 페르멘 같은 곳 갔으면은 늦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길이 완만하다 보니까 네, 적당히 늦었네요. 적당히.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만 유로6를 잘 몰아봤는데요. 진짜 뭐 보면은 이 외장이랑 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볼보 VNL 때문에 이 유로6도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이 엔진 사운드를 잘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물론 뭐 버그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아쉬운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그 변속기 버그, 그 변속기 어리버리 가는 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안 고쳐지면은 안 되는 버그예요. 은근히 이제 운전하면서 좀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쳐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슬슬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